하나 둘 셋. 안녕하십니까? 사마이럴입니다. 사마이럴 TV 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. 2019년 들어서 제가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두 번째로 나남문학선 12권 이문열 선생님의 작품 칼레파 타칼라 이 그리스 속담으로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. 이 본문에 나오는데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요. 그 나나문학선 이문열 칼레파 타칼라입니다. 이 책이 나온 게 언제냐면 1985년입니다. 근데도 지금도 너무 많이 나와서 절판됐을 정도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저기 가서 보시면 그 헌책방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갈 만큼 좋은 책이죠. 그래서 이문열 선생님의 작품을 추천합니다. 이문열 선생님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분의 작품만은 좀 욕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좌파들이 이분을 욕하는 게 좌파의 위선이나 그런 걸 많이 밝혀내셨죠. 그 칼레파 타칼라는 그 12대가 얼마나 부패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중들이 쉽게 매도되나 이런 걸 얘기한 작품입니다. 아이러니하게 2017년 8년에 그 잘못된 생각으로 시위를 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질되나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약하게 되나를 1985년에 이문열 선생님께서 이미 다 밝혀내셨습니다.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책을 읽고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과 또 사로잡힌 악령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칼레파 타칼라 이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칼레파 타칼라는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. 중간중간의 내용을 제가 읽을 수는 없고 그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특히 칼레파 타칼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유능하고 선량한 지도자를 무능하고 부패한 12대가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냐 이런 거를 잘 나 얘기한 것이고요. 읽어보시면 아 이럴 수 있구나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문열 선생님의 칼레파 타칼라를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